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께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매도 순기능 작고 역기능 크다라고 이렇게 제목 타이틀을 만들어서 기사를 내보내셨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은퇴하며 주주와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순기능은 작고 역기능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당연한 말씀이시죠. 서 명예회장은 26일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션에서 열린 셀트리온 제30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로부터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주총에 참석한 셀트리온 주주는 예전에 공매도 세력에 대해 기생충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공매도에 대해 여전히 기생충으로 생각하느냐며 공생관계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 명예회장은 공매도에 대한 입장은 나도 주주 여러분과 똑같다며 제가 공매도 전문가 아니겠느냐고 입을 뗐다. 서 명예회장은 2011년 공매도 세력과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공매도와 인연이 깊은 기업인으로 꼽힌다. 서 명예회장은 공매도에 대해 많이 고민했는데 퇴치 방법은 실적으로 끌고 가는 게 답이라며 오는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공매도가 활동하기에 4월, 5월 실적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회사의 규모가 커져 공매도 세력과 과거처럼 원색적으로 싸우지 못한다며 공매도는 순기능이 작고 역기능이 큰데 단호하게 좋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답할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서 명예회장은 또 공매도가 세계적인 제도라고 하지만 한국 공매도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한국 공매도의 단속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관대한 편이라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이김 기자께서 정확하게 서 회장님 워딩을 옮겼고요. 이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셀트리온에서 철수해야죠. 그죠? 즐거운 주말 되세요.